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지정한 항공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항공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비용 대비 편익 BC가 1.44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함께 지정된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단도 비용 대비 편익이 1.19로 조사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HP는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국가산단의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 LH는 다음 달 국토부에 산단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보상작업과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 LH 등은 다음 달 공동사업팀을 구성해 두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활동에 착수합니다. 특히 항공산단은 1,000억 원대 항공강소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경상남도 이 항공산단, 이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노융합산단은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건립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항공과 나노융합산단 조성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